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 경지역 후보 김상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와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전국에 지금 우리 선거 국면에서 막말과 관련된 국민들의 비판과 질타와 그리고 실망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21대 국회에 바라는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마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여러 가지 정책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발 국회가 막말과 그리고 폭언과 그리고 폭력과 이런 정말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것을 제발 이제 멈춰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국회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국회 내에서 그리고 국회 밖에서 특히 미래통합당의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계속되는 막말로 국민들을 정치의 혐오를 감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에서는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했습니다. 국회법에 의해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였다면 20대 국회는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반복하는 그런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제대로 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총선으로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막말 국회의원, 대표적인 막말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 만들고 그리고 동물국회를 만들어준 당사자들, 그것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막말 정치의 대표적인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부천 병지역구, 차명주 후보가 있는 부천 병지역구와 그리고 김진태 후보가 있는 춘천 그리고 동작을의 나경원 후보가 있는 동작을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함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많이 보도해 주시고 이번 21대 국회는 제발 20대 국회처럼 막말이 난무하고 그리고 폭언이 난무하고 식물국회, 동물국회로 우리 국민들의 실망만을 안겨주는 그런 국회가 아니라 제대로 일하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심판을 한다는 촉구입니다. 그럼 우리 동작의 이수진 후보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였습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 폭력국회, 막말 정치,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 국회였습니다. 국민들은 실망했고 정치는 허무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정쟁의 전당이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은 산악관건 발목 잡혔고 민생은
좋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좋지, 국민을 인질로 잡는 매정한 정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총체적 난국의 20대 국회가 보여준 국회 정치는 반드시 성탄되어야 합니다. 극단적 대결과 소모적 분열의 낡은 정치 시대를 막아가고 대화와 타협,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할 후보들이 있습니다. 국민보다 자기 세력 밥그릇 챙기기가 먼저인 정치, 버젓이 국회법이 있는데도 정당한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폭력으로 막으려 했던 동물 국회의 책임자 나경원 후보. 일본 불매운동 국민을 우민이라고 칭한 것도 모자라서 선거 방송 토론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을 향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거듭한 차명진 전 후보, 입만 열면 혐오와 모욕,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국민의 한 거를 폭도로 취급하는 김진태 후보, 이번 총선은 전국에 있는 나경원 그리고 제2의 김진태, 차명진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3년 전 촛불을 들어 정권도 바꿔냈던 위대한 국민입니다. 동물국회, 폭력국회, 막말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물꼬를 터주십시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과정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삶을 구하는 마지막 도구입니다. 여러분, 4월 10일 금요일, 11일 토요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로 보답하겠습니다. 정치개혁, 국회개혁으로 새로운 정치를 열겠습니다. 사전투표를 통해 한 발 먼저 심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병 그리고 동작구 을 춘천시 최강군 하천군 양호군 후보자 김상희 이수군 후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는 최악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코로나 세계대전 전쟁을 치르는 이 가운데서 저희는 새롭게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처럼 한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제대로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21대 국회는 정말 품격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로 만들어주십시오. 막말 정치하시던 분들, 그리고 동물국회를 주도했던 이런 후보들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막말이나 폭언, 폭력을 일삼는 국회가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되기 위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꼭 막말 정치 앞세우는 국회의원을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